네가 한 말 책임질 수 있어? 마진석 그 새끼한테 진짜 세금 받아줄 수 있냐고. 아니 도와주시면 뭐. 돈만 받아주면 되는 거죠? 뭐하냐? 맞으면 타. 너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돈이 아니라 세금이야. 아니 돈이 세금이고 세금이 돈이지 뭘 무슨 뭐가 다르다고. 그게 다른 거야 임마. 돈은 그냥 개인을 위해서 쓰는 거고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꼭 내야 되는 거고. 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38조에 다 나와 있는 거야. 난 그걸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고 넌 나를 도와주면 되는 거야, 지금. 허튼 짓 하지 말고, 알겠지? 그 과장님, 그 방송국 PD라는 분이 찾아오셨던데. 어, 아까 들었어. 야, 저기 박성욱 씨도 왔어. 아유. 과장님. 아, 예. 백상현 과장님? 아유, 출근이 여유롭네, 여기. 아유, 진짜 맛있어요, 여기. 아, 예, 맛있어요. 뭐, 대충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 밖에 카메라 기다리니까 일단 나가시죠.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우, 어여퍼. 아, 과장님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괜찮아. 인터뷰하러 가셔야죠. 예, 그러시죠. 10%? 예. 아니 57억 7천에 10%면 5억 7,700인데 그 돈을 달라고? 예. 아니 나도 인건비 정도 챙겨야죠. 누가 인건비로 5억 7천을 받아? 아저씨. 아저씨 나 믿어요? 못 믿지. 사기꾼을 어떻게 믿어? 나도 아저씨 못 믿어. 그러니까 돈만 보고 가자고요. 아저씨는 세금, 나는 인건비. 나한테 말도 없이 무슨 팀을 꾸려. 그런 거 할 거면 나한테 허락을 맡아야지. 아저씨, 사기쳐 봤어요? 설마. 이쪽에는 쉬울 것 같죠? 사람들이 뭐 생각대로 속아줄 것 같죠? 볼게요. 아저씨 생각대로 몸이 안 따라준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네 맘대로 팀 꾸리고 사기치고 뭐 다 해? 그럼 난 뭐 바보처럼 끌려나 다녀 너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건데? 대포 만나러 가요. 대포? 네. 뭐야? 둘이 알아? 잘 알지. 잘 지내셨어요? 형사님? 아, 예. 오랜만입니다. 다음은 누구야? 키보드요. 오, 예. 저 빵인스타 알게 된 놈인데요. 정자왕이라고. 그 피싱 사이트 만든 놈이에요. 걔가 생긴 건 안 이쁜데 사이트가 이뻐. 정자왕? 이름 웃기죠? 네, 그 검찰청 사이트는 색깔도 화려하고 만질 데가 많아서 가격이 좀 나가요. 저기요? 빠진 수판한 불고 색깔 무지개를 다 알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사기치려고 한 분들이요. 자, 안녕. 다시 전화할게요. 어, 오셨어요? 아, 전화하고 오시지.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거기 저기. 야. 야. 나 나가세요. 아. 그만 봐 좀. 아, 나가시죠. 네. 아, 어, 예. 아, 그 이게 아, 어이구. 이거 저 자료예요. 이제 자료라. 나가서 이 작업. 자, 우리 이제 꽃 만나러 가야죠. 누군데? 있어요. 가 보면 알아. 여자가 왜 남자보다 고등동물인 줄 알아요? 남자는 보이는 것만 보는데 여자는 안 보이는 걸 보거든.
촌스런 투블럭 30대 와이셔츠 카라떼 이혼 묵기시 해줬고 삼진전자대리 고기 냄새 회식 월급날 호구네. 저기요 우리 술 한잔 사주실래요? 460. 아. 안녕하세요. 네. 누구야? 일 시작할 거야. 생각 있으면 학주형네 창고로 와. 7시까지. 보고. 아니 저 아가씨 너무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아,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착하네 아저씨. 상처는 내가 더 많아 임마. 대주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신경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다네. 내가 요즘 그래.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아무래도. 이럴 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내 마음 같지들 않아요 들. 우리 김 사장님도 그렇고. 들어요? 응? 차 씻기 전에. 예 여사님. 우울증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손을 떠셔? 아닙니다. 불안하신가 보다. 대추 좀 많이 드셔야 되겠네 우리 김 사장님. 아직 너무 뜨거운가? 좀 도와드려라. 아이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그래. 어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앉아 애들. 예 고맙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래 용건이 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건. 아, 미인이십니다. 예, 아, 그거를 지금... 제가 우리 여사님 다시 회춘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전 물어야 될 나이에 입에 걸레를 물었구나, 네가. 어디서 건방지게. 알았어요. 그냥 가지 뭐. 야, 범털인 줄 알았더니 개털이시네요. 왕 회장님 사람 보는 눈 참 없으셔. 그러니까 오고 날 뒤통수나 맞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누구? 왕 회장님요. 여사님도 잘 아시지 않으세요? 네가 회장님을 어떻게 알아? 빵에서 알았어요. 친해요 그분이랑. 딸 김 전무 좀 연결해. 문다솥 하고. 네. 김 실장 들어와. 네, 주임님. 노 회사님께서 왕 회장님께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유주임! 공공망. 공공망.
누구? 잠시만요. 김전무 나예요. 내가 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이름? 백성일입니다. 양정도요. 김전무, 혹시 양정도라는 애 알아요? 애긴데 자꾸만 내 앞에서 회장님 성함을 파네, 이놈이. 노 여사, 정도 글마 물신 여면을 챙겨 글마가 회장님 살이 나합니다. 회장님 생명의 은인이랬고요. 정도 글마가